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상 공간, 그리고 이제 보통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가상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 이제 서면 같으면 부산의 또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샵도 이번에 문 닫았습니다. 뭐한 2억 정도밖에 적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뭐 사람을 모을 수도 없고 또뭐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의 이제 모든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또 저희들의 마케팅 방법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하고 함께 이제 부딪히면서 먹어보고 네가 만드는 거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만드는 거 네가 먹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탁 막히고 나니까 그 좋은 위치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 샵이 결국 이제 문 닫게 된 거죠. 좀더 이제 버틸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세상 안 오는 법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예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상 세계죠. 메타버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이 브랜드, 이제 SK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 하면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뭐 해가지고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도대체 누구하고 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메타버스하고 파트너를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SK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이 브랜드, 이 브랜드라는 이제 그 메타버스가 우리하고 좀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그냥 이 브랜드 요 위에 있죠. 이 브랜드 이렇게 이제 치면 이 브랜드가 나와요. 나오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 중에 소개 영상, 이제 소개 영상 요걸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브랜드 소개 영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상 이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요 가상 세계에서 뭐 친구들도 이제 보고 뭐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요게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이 돼요. 요 사람들을 요런 요 지금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바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요 여기서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왕따만 걸 이제 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춤도 추고 나이트크로커가 춤도 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뭐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요 발표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요 뒤에 이제 이제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띄워가지고 또 보여줄 수도 있죠. 요 가상 세계에서 이제 캠파이어 뭐 캠핑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저희들 그 유언 플러스균으로 발효한 발효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이제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뭐왜 만나려고 그래? 그러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잠깐 이제 보여드렸죠. 마산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마산하고 고성하고 이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삼성팝이라고. 이렇게 이제 큽니다. 요 한동이 요 삼성팝 이사장님이고 이제 황세남 박사입니다. 요 한동이 이게 80평이에요. 요게 여기에 이제 자그만치 거의 여기 40개 정도가 있어요. 예, 40개 있고 그 안에 이제 내부를 보면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이제 되고 전체 이제 전경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충하초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충하초를 가지고 이제 발효 된장, 발효 간장, 동충하초 발효 된장, 동충하초 발효 간장, 그다음에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요 동, 또 동사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전체에서 이제 찍은 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동충하초 재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여러분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요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아까 그 저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 아바타가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해 놓은 동충하초 발효 된장, 동충하초 발효 간장이 여기에 딱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바타를 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는 직원한테 요거 10kg만 떠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러면 이제 직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줘요. 작업 시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스크 끼고 손에 장갑 끼고 위생복 입고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포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택배로 발송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아바타 가상 세계를 만드는데 이제 말이 가상이지 실제로 여기에 여러분의 그 장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된장이 있어요. 예,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제 된장과 간장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딱 그냥 마련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빈 공간이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저기에 이제 여러분 장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번호가 매겨지고 여러분 이름이 딱그저 이름이나 아니면 그저 식당 상호 이런 게딱 적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이제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안에 그 미생물들을 좀 봐줘. 뭐 된장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좀 많이 있는가? 뭐 이제 간장에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그 황사람 박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배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분포돼 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고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미생물 보고 하는 거는 요거는 접니다. 저도 이제 수단계 3년이면 풍을 늘린다고 간단하게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여러분들 거 이렇게 봐가지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데 뭐그 안에 있는 뭐 어떤 미생물들의 뭐 균수 그다음에 그 미생물들이 이제 얼만큼 분포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셔야 돼요. 예, 의뢰를 하면 대전에 있는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저희들 다시 또 그걸 보냅니다.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시험 성적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미생물이 뭐 10에 몇 성, 어떤 미생물이 10에 얼만큼 이제 이렇게 있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미생물들 뭐 이렇게 이런 모양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제 대신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이제 어떤 곳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죠. 유인이라고 유원 플러스균인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치는 거예요.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면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인데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이렇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국의과학연구원 홈페이지예요. 네, 홈페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뭐 하는 일 이걸 한번 넓게 한번 해보죠. 자,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이제 도대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여기에 이제 그 안에 다돼 있습니다. 의과학연구원 뭐 소개부터 해가지고 뭐 연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연구 분야 뭐 이런 것도 이제 요 밑에 쭉 보면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 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위원들 요거는 여러분 관람 못 하도록 돼 있네요. 예. 자, 그래.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유인균 발효 전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고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유인균을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는 사람들 이제 고 교육을 이제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탁을 하고 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격증을 한국이공학연구원에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희들 코로나 전에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부 다 했었습니다. 이제 부산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의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뭐 실제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상에서 이런 이제 교육을 그것도 가상 교육이라 그래도 정확하게 전체에서 180시간인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아무리 민간 자격증이라 그래도 그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뭐 자격 시험 형식적이지만 이제 자격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이제 1호. 1호가 이제 접니다. 여기에. 여기에 접니다. 제가 이제 1호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로 해서 그저 받았는데 이제 억수로 잘하는 건 아닌데 옆에 이제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 3년이면 이제 풍을 놓는다고 좀 이제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들 열심히 그 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약선 시기 전문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관리하죠. 약선 시기는 이제 수업 시간이 이게 1년이에요. 예, 1년. 억수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또 이건 또못 보게 해놨네요. 예, 그래 이제 요렇게 이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이 균도 거기서 다 연구 개발된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판매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교육이에요. 네, 근데 그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려 가지고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하고 또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된장이고 간장이고 이런 걸 전부 다 주문하고 그리고 가상에서 주문했는데 실물이 없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물은 마산 삼성팝 이제 거기서 아까 보여드렸죠. 예, 여기 요 공간에 실제 이제 실물들을 둘 거예요. 여기다가 실물을 두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가상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면서 10kg, 20kg 주문을 할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이라 해가지고 뭐 저기 돈안 내고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고 돈은 현상입니다. 아,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은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예, 돈안 주면 당연히 가상에서도 물건을 안 만들죠. 예, 그래서 돈은 현실로 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가상에서 이제 전부 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